이게 도전 1편 강독이거든요. 도전 실제로 이제 들어가서 읽으면서 하는 거 아주 즐거운 시간이에요. 자, 도전 강독 1편 1장 들어가기 전에 우선 이렇게 이 진리란 뭐냐? 진리에 대한 정의. 그 참된 이치라는 것을 구성하는 세 가지 진리 구성의 기둥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걸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로 이신사라고 그랬어요. 이치란 이 입법. 이런 이자야. 이건 우주의 입법이야. 되게 우주의 객관적인 우주 변화의 원리적 측면이 있다. 지금 자연과학자들이 지금 이 지구에 뭐 이런 물리과학이 됐든지 생물과학이 어떤 과학이 됐든지 그 사람 측정을 하잖아. 실험을 하고 공리를 세우고 그리고 어떤 그 물건을 만들어내고 이제 실험을 하고 그러는데 자, 이 입법만 알았다고 그래서 진리를 다한 거냐? 반쪽이다 이거예요. 이 우주의 그 실제 그 변화의 속사를 들여다보면은 우주의 입법을 다스리는 주관자들이 있다. 이렇게 비를 오게 하면은 비를 내려주는 그 우사라고 하는 신명들이 있어요. 그들이 버켓식으로 물을 구름 위에 타고서 물을 이렇게 부어야 실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야. 매우 중요한 거야. 지금 우리가 물을 다스리는 물 관리자들에서 수자원 그런 관리 정부 부서에서 그것처럼 사물의 변화를 다스리는 그 주관자가 있다. 이게 이제 신도 세계인데 입법만 가지고 안 되고 신의 세계, 신도 세계를 볼 줄 알아야 결국 이 진리를 구성하는 합리적이고 입법적이고 분석적이고 수학적인 바로 리의 세계를 다스리는 신도가 있다. 이건 초월적이고 초이성적인 거예요. 합리적인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넘어서는 경계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입법과 신도가 일체, 음양일체 그런 태극의 구성 원리로 하나가 되어서 여기서 현실 세계에 헤아릴 수 없는 사건, 이벤트. 이벤트가 중요한 거야. 이것을 인간의 인문 질서에서는 바로 이게 역사다, 히스토리. 그래서 이 프린스폴, 그 다음에 스피릿, 그 다음에 이벤트. 다른 말로 히스토리. 이 이신사를 알아야 되는데 이 신은 기와 하나로 있다. 이제 신과 기의 관계를 아는 게 어려워요. 이게. 이걸 제대로 얘기한 사람이 없는데 우주의 이 조화바다, 우주의 생명의 바다를 기라고 그러는데 신은 기의 바다를 타고 있다 이거야. 자, 바로 이 우주의 무수한 신, 인격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여기는 자연신도 있어요. 자연신, 사람 모습이 아닌 그런 인격신과 같은 경계인데 고구려 벽화를 보면 나오잖아요. 바람의 신, 천둥의 신 보면 얼굴이 사람이 아니거든. 자연신이 있단 말이야. 이 신들과 인간 세계, 우주 질서를 다스리는 우주의 통치자, 이분을 제라고 그래, 상제님. 이 천지신명의 주권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바로 이 신사의 인식의 주체, 입법과 신도와 이런 그 사건을 융합, 조화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바로 이 우주의 진정한 주체, 이 우주 질서의 진정한 주인, 우주의 신의 세계의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냐? 신이 아닌 바로 인간이다. 인간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대해서 이 마음법에서 도를 통해야 되거든. 그런데 선천문화에서는 이 우주 진리 구성 틀에 대해서 좀 불만족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그 진정한 도통이 안 나온다. 궁극의 도통이 안 나온다 이거야. 그래 내 공부는 3등급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상등 도통을 한 자가 없다. 그래 내가 비로소 중통인 일을 했다. 이런 상제님 말씀이세요. 이제 우주의 실제적인 입법의 핵심 총결론이 뭐냐? 선천계벽과 후천계벽이에요. 자, 우주 1년을 보면은 자, 하루에 낮과 밤이 계속 바뀌어서 지구 1년, 봄, 여름, 가을, 겨울, 초목, 농사, 지구 문명의 1년 기본 단위가 나오고 이것이 확장돼 가지고 129,600년. 지구는 한 바퀴 스스로 돌아. 태양을 안고 한 바퀴 돌면은 360일 정도수로 하면은 129,600도야.
지구 1년은 129,600도, 우주 1년은 129,600년. 자,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선천과 후천이 나왔는데, 바로 이 우주가 선천 세상이 끝나고 이제 가을 겨울 후천 세상으로 들어간다. 이걸 선언한 게 동학이에요. 희비제국 괴주로서 다시 개벽 아니냐. 개벽 후에 네가 처음 이 개벽을 선언한다. 개벽이 네가 처음이다. 공자석과 예수 성자들도 이 개벽 선언을 못해서 개벽 얘기를 조금 한 거야. 한두 마디. 팔만대장경에 불과 문장 몇 개. 신구약에 문장 몇 개. 주역에 보면 어떻게 문장 한자로 한두 개 나와. 한두 개. 그만큼 개벽을 알기가 어려운 거야. 바로 이것이 인류의 근대 문명의 진정한 출발점인 동학, 동학 문명, 동학 혁명사에서 바로 이 개벽이 바로 새로운 문명의 담론의 중심 주제가 됐던 것이다. 지금 봄의 문명, 인류가 최초로 생겨난 선천 개벽 끝나고 봄의 문명이 5만 년 전, 지금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나왔다 그래요. 크로마뇽이 1만 800년마다 달 개벽이 있고 한 달 지나 두 달 지나 석 달 지나 한 넉 달 지나고 다섯 달 접어들면서 지금과 같은 기후 변화 띠로 바뀌면서 보통 한 12,000년 전후 얘기하는데 신석기 문명의 출발.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제 여름의 문명, 불의 문명에서 가을로 건너뛰는 거야. 이게 후천개벽이에요. 우주는 크게 보면은 이 선천개벽과 후천개벽이 있다. 선천개벽은 선천이 시작되는 우주의 본개벽. 후천개벽은 우주의 후반부, 성숙, 통일, 조화, 하나됨. 이것이 이루어지는 가을철의 시작, 가을개벽. 문을 여는 후천개벽이다. 바로 이 선천개벽과 후천개벽, 우주의 1년, 인간 농사 짓는 우주의 1년 이야기가 정산도에서 처음 완성된 건데, 이 상제님이 인간 세상에 오셔서 처음으로 이 개벽관을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자, 상제님의 이제 이 후천 대학교 문화가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생존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어린이, 청소년, 대학, 이런 문명의 중심인 이 학교 문화인데, 지금 천지가 병들어서 셧다운이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지구촌 인간 희종자를 추려서 상제님의 후천 5만년 후천 가을철의 지상 선경 문명 신선 문화를 건설하는 인재를 기르는 후천 대학교 문을 열으셨는데, 이거를 우리의 잃어버린 역사 문화의 중심 주제로 이게 삼랑대학이다. 자, 삼랑대학의 교육 과정은 우리가 이제 교법과 행법이 있는데, 상제님의 그 개벽의 진리 기본 틀, 이걸 16관법으로 했다가 12관법으로 했다가 8관법으로 했다가 이걸 이제 4관법으로 또 줄여서 이렇게 전하자. 우리가 줄여서 상제관과 수부관이 제1법이다. 진리의 원점, 이 우주의 진리의 근원, 근본, 중심은 이 대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통치자 하나님. 이걸 천주님이다, 뭐 아버지다, 뭐 천재다, 천신이다, 여러 가지 호칭을 쓴단 말이에요. 뭐 하느님이다, 하늘님이다, 하늘님이다, 뭐 별의별 호칭을 쓰는데 언어에 매면 안 되고 그 근본, 그분은 누구냐 이거야. 불가에서는 도솔촌 천주님이라고 그래. 미륵불이다. 그 하늘은 본래 투시타다. 별의별 얘기를 다 한단 말이야. 도가에서는 테라촌이다. 이 상제님, 천상에 계신 통치자 하나님이란 뜻이야. 상제님은 통치자 하나님과 태모님, 가장 크신 어머니, 인간과 신매의 큰 어머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상제님과 태모는 천지의 부모, 천지 부모를 아는 거다. 상제관과 수부관, 이 상제관과 수부관이 삐뚤어졌어요 지난 100년 동안. 상제님 말씀 있잖아. 수부 치마폭에 벗어난 자는 이번에 다 죽는다. 나의 천지 도통 조화권 종통은 나의 수부 너희들의 어머니에게 내가 붙여보냈다. 그 다음 애가 이제 뭐냐면은 삼법과 사법, 상제님이 다스리는 우주, 이 우주를 알아야 된다. 우주 입법을, 우주관이에요 삼법은. 그리고 이 우주의 중심에 있는 내재적인 존재 신을 알아야 된다. 신관, 신관은 수행관을 통해서 체험하는 거다. 그 우주관과 신관이 제 입법이야. 그 다음에 이 우주의 최종 결론은 인간이야. 우리 인간, 나는 누구냐? 나는 왜 인간으로 태어났냐? 이것처럼
우리 인생의 기적의 그런 큰 질문은 없습니다. 영원한 질문이야. 나는 왜 인간으로 왔는가? 내가 돈이나 벌자고, 세속적인 권력을 잡자고,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그게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실제 이룬 거냐? 진리적인 의역에서 보면 그것 다 빵점이야. 근본적으로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는 지극한 영광은 누리지만은 결론은 제로다. 그 진리의 그 근본 출발점, 원점에서 이렇게 볼 때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핵심 그 목적이 뭐냐? 인간이란 뭔가? 인간의 삶의 최종 목적이 뭐냐? 깨달음인데, 진리의 그 의욕을 푸는 건데, 진리적인 인간으로 살아나가는 건데, 그 결론이 뭐냐면은 인간이 어떻게 해야 이 모든 그 난제, 지금 병난개벽, 앞으로 오는 이런 여러 가지 헤아릴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이 급박한 사태를 극복해서 우리가 마지막 생존자가 돼서 이 우주의 꿈의 새 세상을 이걸 열 수가 있느냐. 이 천지공사야. 천지공사. 별의별 공사가 다 있어요. 이웃집에 무슨 뭐 무슨 공사, 부뚜막 공사도 있고, 수도 공사, 도로 공사, 뭐 국가 개조 공사도 있는데, 천지 공사라고 하는 그런 발상. 천지가 병들었다. 모든 문제는 천지에 있다. 하늘과 땅. 천지 공사. 천지의 이법을 근본으로 해서 인간의 역사를 바로 세운다. 천지 공사는 도전을 많이 보시고 많이 조문 읽고 수행하시면 한 100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 천지공사란 뭐다? 천지공사라는 것은 천지부모와 하나 되는 공사, 천지부모의 뜻을 이루는 공사, 인간 만물의 생명의 근원은 이 병든 천지를 바로 세워가지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끌어낸다. 천지공사는 뜻이 헤아릴 수가 없단 말이야.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인사로서 완성하는 것은 대두목이다. 대두목의 모든 뭐 의통, 뭐 조화 도통권을 줘 보낸다. 상제님 성도들이 특히 김영렬 성도가 개벽할 때는 제 자손으로는 좀 다 살려주옵소서. 상제님 뭐라고 했어요? 네가 공덕이 가장 많으니까 내 소원을 이루어줄 테니까 얘기해봐라. 제 자손만은 다 살려주옵소서. 상제님 깜짝 놀라셔. 예이 도둑놈아 그러셨다는 거야. 나도 내 뜻대로 못한다. 그 앞으로 나오는 나의 일꾼들. 도생들이 역사 현장에서 그 모든 문제를 이루는 거다. 인사는 내 뜻대로도 못한다. 그게 상제님의 독권을 진 우리 도생들, 일꾼들의 특권이다. 이거. 지구촌 80억 인류를 너들이 혈심을 갖고 이 도를 제대로 전해주려고 그런 정성을 가지면은 더 많이 살리는 거고, 너희들이 못 하겠다고 그러고 나자빠져 버리고 게으르고 팔다리 뻗고서 편하려고 하면은 다 죽이는 거다. 한 나라도 다 죽일 수도 있고 더 살릴 수도 있고 말이야. 자, 그런 그 가능성, 희망의 특권을 상제님 도생들에게 내려주신 것이다. 이게 이제 교법인데 끝에는 이제 상제님 천하사 일꾼과 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법으로 줄여버렸어요. 자, 이 교법이라는 것은 상제님의 그 진리를 우리가 전해주는 거거든. 가르칠 교자. 근데 이 교법만 갖고 되는 게 아니야. 행법으로 내가 실행을 하고 특히 수행을 하는 거야. 수행을 해서 직접 이걸 봐야 돼. 아, 우리 돌아가신 조상님이 늘 내 곁에 왔다 갔다 하는구나. 저렇게. 아, 조상이 있구나. 저렇게 뿌리가 있구나. 응? 그리고 천상도 자기가 나름대로 이제 인연 있는 이들 있잖아요. 행법은 상제님의 도통법을 전수받아가지고 쓰는 거야. 이게 지금 병난개벽에서 처음 이제 우리가 지금 전수를 하는 건데, 우리가 교법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야. 직접 체험을 하는 거라. 내가 깊은 밤에 지금 병난개벽 국제적 상황을 보면서, 아, 나도 시천주 태을주를 제대로 읽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도전 이제 1편으로 들어갔는데, 도전 1편 들어가 보면은 전체 그 내용이 말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처음에는 신교에 대해서 그 선언이 이렇게 나와요. 신교란 뭐냐? 그다음에 삼신, 삼신일체 상제님. 그다음에 유불선 기독교 근원이 전부 신교다. 그다음에 이제 각 종교 성자들을 상제님이 천상에서 아버지로서 내려보내셨는데, 그들의 사명이 뭐냐, 핵심이. 그 불교는 도솔촌의 천주님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 미륵불이 이렇게 오신다. 근데 이것이 완전히 왜곡 정도가 아니고 아주 웃기게 된 거예요. 56억 7천만 년 후에 미륵불이 온다. 이 석가불의 제1의 사명은 뭐냐? 신법 전수가 불교 사명이냐 말이야. 그다음에 여기 이제 미륵님의
도를 가장 그 실천을 잘한 불교 3000년 역사에 아주 으뜸이 되는 큰 인물이 있는데, 숭고한 존재가 있는데, 이 진표 이 스님에 대해서, 이분은 석가부를 모시고 수도한 게 아니라 오직 미륵불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이 진표 대성사 미륵불로부터 직접 도통을 받아 난 유일한 인물인데, 자 그 다음 이렇게 보면은 기독교는 뭐냐, 아버지가 있다, 아버지가 오신다는 거야. 도교에서는 이 도의 주인으로서 이 천상의 통치자 하나님 상제님이 계신다. 이것도 도교에서 약화돼요. 노자장자 극히, 너무도 극히 약화되는 거야. 거의 없어 내용이. 유교는 의도적으로 약화시킨 거야. 공자가 가장 많이 알고 그런대로 이 문제를 잘 아는 이가 공자인데, 왜 그렇게 됐냐, 이 정치 열망 때문에, 정치 그 욕심 때문에. 동학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최근에 그 김용옥 교수와 동경대전 원본을 다 번역을 하셔가지고 아주 역사적인 기념비적인 작품에, 그건 아주 그 지구 문명사를 넘어서 우주사적인 그런 그 공덕이 있고, 후세 길이 남을 거에 이제 뭐 부족한 이런 우주 주제자 문제는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니까 지금 학계에서는 조금 더 멋진 이제 작품이 나오리라고 보고요. 본론 1편 1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즐겁게 한번 정리를 해보기로 하겠어요. 1편 1장 동방 한민족의 신교와 삼신산제님. 태시에 하늘과 땅이 문득 열리니라. 후련히 열린 우주의 대강명 가운데 삼신이 계시니, 삼신은 곧 일신이요 우주의 조화성신이니라. 삼신께서 천지 만물을 낳으시니라. 이 삼신과 하나 되어 천상의 후천 근걸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느님을 동방의 땅에 살아온 조선의 백성들은 아득한 예로부터 삼신상제, 삼신하느님, 상제님이라 불러왔나니, 상제는 온 우주 주제자요 통치자 하느님이니라. 동방의 조선은 본래 신교의 종주국으로 상제님과 천지 신명을 함께 받들어온 인류 제사 문화의 본 고향이니라. 한민족은 황국 배달 조선은 삼성조 시대가 지난 후 열국 시대 이래 중국 한족과 일본에 의한 상고 역사의 왜곡으로 민족사의 뿌리가 단절되어 그 상처가 심히 깊더니, 상제님께서 원시 반분을 도로써 인류 역사의 뿌리를 바로잡고 병든 천지를 개벽하여 인간과 신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으로 강세하시니라. 상제님께서 세상에 내보내신 석가, 예수, 공자를 비롯한 성자와 철인들이 상제님의 강세를 미리 알렸으니 이러하니라. 우선 도전 1편 1장, 이건 전체 9개 절로 되어 있는데 이건 총론장이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궁금해 여기는 진리 주제 여기 다 들어있어. 도전을 전체 볼 수 있는 진리 배경이 전부 여기 들어있는 거야. 자 1편 1장 1절을 보면은, 태시 하늘과 땅의 문득 열리니라 그랬거든. 도전은 첫 내용이 뭐냐면은 하늘 땅을 얘기하는 거야. 자 진리의 출발점은 하늘 땅이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의 목적도 깨달음도 도통도 궁극 하늘과 땅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늘과 땅이 열렸다. 이 태시에
이건 도가에서 쓰는 언어인데 태역, 태초, 태시, 태소라고 그래서 태시에 하늘과 땅이 열렸다. 문득이 열렸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시원개벽, 창세, 우주의 처음 탄생을 얘기하는 이것은 개벽관으로 말하면 개벽문화사에서 보면 시원개벽이고 천지개벽인데 여기에서 동양 사람들은 하늘은 아버지, 땅은 어머니로 모셔오는 천지 부모 사상이 있다. 워낙 중대한 거예요. 이건 환국배달 조선에서부터 천부경에서부터 나오는데 이 천지 부모. 그래서 천지를 너희 부모처럼 섬겨라. 그러니까 천지를 섬기지 못하는 자는 네 부모를 섬길 수가 없다 이거예요. 천지 부모와 그다음에 이 혈육 부모. 그리고 이게 이제 중국의 장제가 한 천년 전에 서명해서 굉장히 이 시가 좀 긴데 하도 멋져가지고 하늘은 아버지 땅은 어머니다. 그 다음에 천지에 충만해 있는 그 기를 받은 것이 바로 내 몸이다. 천지지색, 천지에 꽉 틀어찬 그 생명을 그대로 다 받은 것이 내 몸이고 오기체고 천지지수, 천지 만물의 그 통수, 천지 만물을 거느리는 것이 뭐야? 이법이지, 이법. 그 이법이 나의 참마음, 나의 본성이다, 나의 성품이다. 그리고 지화, 이 변화, 천지의 조화, 천지 변화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때 천지부모 사업을 잘 이을 수리라는 계승한다는 뜻이 있거든. 그리고 천지의 그 신도, 신명을 우리가 궁극으로 제대로 깨치면 궁이라는 건 아주 달궁자거든. 그 선계기지, 그 천지부모의 뜻, 천지의 참된 그 뜻을 계승할 수가 있다. 지금 선천 끝나고 후천으로 가니까 후천 인간의 삶을 살아라. 선천 문화를 이제 넘어서라. 선천 문화를 정리해라. 이런 말씀이 다 있는 거야 여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1절은 우리가 한번 그런 경계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호련 열린 우주의 대광명 가운데 삼신이 계시니 삼신은 곧 일신이요 우주의 조화성신이니라. 호련 열린 우주의 대광명. 여기 이제 천지에서 우주로 넘어갔는데 인식의 장이 이제 확장된 거야. 우주라는 것은 아픈 공간이야. 주는 시간이야. 상하사방 공간은 앞에 우. 그래서 공간 중심의 사고를 해온 거예요. 그동안은 호련 열린 우주의 대광명, 이걸 한 글자로 우리가 그동안 외쳐온 발걸환자 우주광명환이다. 이게 빛인데 한문으로는 발걸환 환이라고 하고 천상광명 우주광명환이고 빛이다 이거예요. 빛. 이 빛 속에 누가 있냐, 이게 신이다 이거예요. 삼신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동서문화의 근본적인 차이점이에요. 서양은 신, 뭐 일신,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는데 번역에서 그게 아니고 삼신이다. 조물주는 삼신이다. 삼을 놓아야 된다는 거야. 호련이 열린 우주의 대광명 가운데 삼신이 계시니 삼신은 일신이다. 그렇다고 삼신은 각기 다른 세 신이 독자적으로 따로 있다는 게 아니다. 여기서 삼신은 곧 일신이라는 것은 삼신일체관이다. 삼신은 한 몸이라는 거야. 그리고 중심에 여기 조화신이 있고 두 팔처럼 여기에 생명을 낳아서 기르는 교화신이 있고 그 다음에 다스리는 치화신이 있다. 이걸 조교치 삼신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고려 공민왕 때 이제 행촌 이암이라는 분이 여기에 대해서 가장 아주 인문학적인 그 논리 틀을 잡아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서양의 삼우일체관하고 바로 우리 동방 1만 년의 삼신일체관하고는 이게 전혀 다른 거다. 아주 전혀 다른 거야. 강단사학자들이 서양의 기독교 삼우일체 신관을 베껴가지고 환당국에서 삼신일체관을 조작해서 쓴다고. 너무 무지막지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환당국이 첫 줄도 못 읽어. 환당국이 1페이지에 첫 문장도 못 읽어. 우한공국이 최고라 유일신이 제400력 거기서 다 맥혀. 난 그거 답변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자, 동양은 삼신일체는 우주의 조물주, 형상이 없어요. 형상이 없는 무형의 조물주인데 우주의 조화 바다 속에 있는 그런 그 조물주 신이 있다 이거야. 그런데 엄격하게 말하면 이 신은 그런 인격신이 아니고 바로 망량이다. 이게 우리 도전에만 있는 거야. 그래서 서양은 기독교가 이런 그 조물주를 신으로 인격신이면서도 비인격의 그런 성령적 존재로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기독교 신도들이 보면은 2000년 동안 가슴 속에는
로마 황제 같은 어떤 권능의 그런 아버지 같은 인격신으로 항상 기도하면 들어주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렇게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어요. 신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물어보면은 신학적으로, 원론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본자이냐? 하나님 아버지는 얼굴이 없는 무형의 성령적 존재로 이 얘기를 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오시는 게 아니고 예수가 재림을 한다. 이게 바울이 만든 거야. 원래는 아버지가 오신다고 그랬잖아. 계시록에 내가 장차 내려갈 자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 3절을 보면 삼신께서 천지 만물을 낳으시니라. 삼신이 조물주다 이거야. 이거 갖고 우리가 10년 이상 논쟁을 해서 이 논리 때문에 삼신께서 천지 만물을 낳으셨다. 실제 만물은 천지가 낳는 거야. 하늘 아버지 땅 어머니에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천지는 천일지일 태일의 논리에 의해서 삼신 즉 일신인데 삼신의 화연으로 하늘과 땅과 인간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하늘과 땅과 인간이 그 삼신 자체는 아니지만 삼신의 신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삼신에 대한 것이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는 1절, 2절, 3절에서는 이 우주에 영원한 빛이 있는데 그 속에 삼신이 계신데 그것은 즉 한 몸의 신이고 우주의 조화 성령이다. 우주의 조화 성령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이건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망량신 문화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걸 성령으로 가져온 거야 지금. 성령으로. 원래는 기독교도 초기 문화에 어떤 망량신 문화가 슈메르 문명권에서 내려왔을 거야. 이게 환국에서 천산을 타고 칼데아 우르라고 하는 이라크 남부에 있는 10여 개 도시국가가 생겼는데 이게 이제 구약 시대를 만든 에덴 동산의 그 원형이 있던 곳이란 말이야.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라크 남부 거기 늪지대 여기가 에덴 동산이었다. 원래 그 팻말 박은 걸 우리가 봤는데 이 망량, 그럼 망량은 누구냐? 이게 원조물주는 망량으로 계신 거야. 이게 후대에 가면은 세속화돼가지고 이게 이제 지금 도깨비 문화로 변형이 돼버린 거예요. 원래 언어는 망량이다. 자, 4절에 보면 이삼신과 하나 되어 천상 천궁궐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일을 동방의 땅에 살아온 조선의 백성들은 아득한 예로부터 삼신상제, 삼신하나님, 상제님이라고 불러왔나니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리고 5절에 상제님에 대한 정의가 나와. 상제님은 우주의 주재자여 통치자 하나님이시니라. 원래는 이게 삼신 언어의 운율에 맞춰서 아버지를 넣어야 되는데 이게 교정 과정에서 빠져서 내가 아주 통탄을 했는데 아버지요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이다. 지금 삼신과 하나 되어 삼신일체 삼신과 한몸이신. 그래서 원래 그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 인격신으로서 이 우주의 신의 세계 대자연의 세계 인간의 문명계의 저 최상의 주권자로서 그 인격신으로서 신명들을 데리고 천상 궁전에서 하늘과 땅, 인간계와 신명계를 다스리시는 이분이 상제님이다. 그 본래 호칭은 삼신일체 상제님이다. 자, 천상 오천궁궐인데 그 하늘은 북극성 주변에 있는 바로 이 테라천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별이 어디냐? 이건 정산도만 아는 거야. 아버지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에 우리의 동이족인데 거 가서 보면은 사진을 한번 봐봐요. 거기 칠성이 있고 우리 영혼의 그 원래 별 삼원의 별 삼태성의 상태 중 대하태. 그리고 테라천이다. 그걸 주관하는 우주의 통치자 상제님은 이거 나와 있잖아요. 지금 여기 북두 칠성 있고 저 위에 그 삼낭 저 사람들이 여기 머리에 보면 세 가지 가닥을 가지고 있거든. 우리는 삼낭이다 이거. 삼신을 섬기는 자다. 삼신의 수행의 도를 행하는 자. 이게 삼낭이야. 삼시랑 이게 사무라이야. 이 말이 그대로 일본식으로 읽어가지고 오스만 제국의 술탄 황제도 삼낭 문화를 이 사람들이 투르크예요. 동방의 투르크죠. 꿀잔을 든 삼낭도 있고 저 머리 위에 보면 말이야. 삼신관선 뭐 우이그르 군주도 있는데 이거보다 나는 이번에 배드리려고 한 것은 뉴욕의 브루클린 박물관 한번 이걸 보자고. 이거 좀 확대해서 보면은 삼신 상제님한테 절하는 법이 이런 거거든. 이렇게 반천이야. 하늘을 받든다. 이런 찌수처를 하고서 저렇게 생긴 토우만 있어 저게. 저 이집트 나가타인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 저 보고서 처음에 너무 놀랬어. 우리가 아무리 뭐 갖다 붙이는
그런 자의적 해석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지금 하늘을 받드는 이런 배례를 하고 있는 모습이야. 신을 경배하는 모습. 그래서 아까 저런 모습이 저 도자기에도 나와 있는데, 도자기에 보면 뭐 저런 소떼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또는 저런 그 배례하는 모습이 있고, 뭐 신단수, 뭐 삼랑문화, 칠성문화 저런 게 있더라고.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있는 거. 5절에서 우리가 이제 이 상제님에 대한 정의가 나와서 온 우주의 주제자다. 사막문화권식의 독재자가 아니다 이거야. 그런 독권, 독재적인 그냥 홀로 모든 것을 다 내가 하늘도 빚고 땅도 빚고 다 인간도 빚어냈다고 하는 조물주의 형태를 하고 언명을 하는 그런 신이 아니고 실제 우주를 다스리시는 아버지의 실상은 뭐냐? 우주의 주제자다. 주제. 주제라는 것은 의견 수렴을 하고 상호 소통을 하는 거야. 인간과 조상신들과 온 우주의 성신들과 우주의 조화바다 깊은 곳에 계시는 실제적인 조물주 본래 우주 본체 삼신 망량신하고 항상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 분이야.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은 이런 것이다. 6절에 가보면 동방의 조선은 본래 신교의 종주국으로 상계님과 천지신명을 함께 받들어온 인류 제사문화의 본 고향이다. 자, 동방의 조선을 얘기하고 있어. 신교의 종주국이다. 신교란 뭐냐? 신의 가르침을 가지고 다스려. 우리 궁극적으로 신과 하나 되는 거거든. 인간이 신이나 합일적인 존재인데 나의 조상과 우주의 성신들과 상제님이 보내신 그 성자들 있잖아요. 이런 신들과 하나 된 몸이란 말이야. 궁극에 도통을 한 사람들이지. 환국 배달 조선 초기는 그런 역량을 가진 분들이 나라를 열고 다스렸거든. 그런 신선들이 부지기수고. 신교란 말을 잃어버린 거야. 신교는 종교 아니에요. 종교 원형이라고만 할 수 있어. 그건 하나의 문화의 모체야. 그것은 문명의 생활 언어이기 때문에 그냥 저런 나무하고 대화하고 새들이 이렇게 찾아오면 자리 서서 또 와서 뭐 이렇게 대화를 한다. 이거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하고 저런 바위도 영이 있어. 목이 마르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면 막 벌떡벌떡 물을 켜. 몸이 이렇게 잘못된 뭐 이런 사람 좀 막 뒤틀고 해서 그 오라가 그걸 옛 사람들은 다 봤다 이거예요. 지금도 길에 지내댕기는 저 동네 강아지들도 다 그거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문명의 근본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이제 신교 문화가 다시 나오는 건데 이 대우주의 그 신의 세계 실상을 제대로 총체적으로 하는 이 신교 문화가 다시 부활한다. 이게 이제 동학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동학의 모든 것을 완성하는 참동학 이 상제님이 오셔서 이것을 매듭을 지어주신다. 신교의 종주국이다. 모든 종교 문화 이 사상 예술 의식주 생활 문화 그 원형이 전부 이 동방에서 1만 년 전 환국 배달에서 나간 거야. 서양의 기독교의 그 구약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삼신 문화가 다 여기서 나간 거야. 그건 기록이 있어. 슈메르 세기 문자에 그런 내용들이 여기저기 나오고 있다 이거야. 상제님과 천지신명을 함께 받들어. 무슨 유일신으로 상제님만 받들라는 게 아니야. 너의 조상을 먼저 받들어서 너희 조상들이 나를 섬김으로 해서 그 조상들이 나로부터 자손의 복을 타느린다. 이 복을 받는 그 공식이 있는 거야. 단계적인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인류 제사문화의 본 고향이다. 자, 7절을 보면 한민족은 환국 배달 조선 삼성조 시대가 지난 후 열국시대 이래 중국의 한족과 일본에 의한 역사 왜곡으로 민족사의 뿌리가 단절되어서 그 상처가 심히 깊더라. 한민족은 환국 배달 조선의 삼성조 시대가 지난 후 열국시대 북부여 사국시대 백년 삼국시대 남북국시대 고려조선 해서 상제님이 오신단 말이야. 그럼 자 여기 보면은 상고 역사 왜곡으로 중국의 한족 일본에 의한 상고 역사가 완전히 단절돼서 싹 부정하니까 전면 부정. 조선을 파괴하려면 조선 역사를 파괴해라. 이런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당했는데 지금 광복 80년 다 돼가는데 조금 있으면 100년인데 똑같아. 더 심해졌어. 이제 완전 망각증에 걸려가지고 황국배달 조선 상고사 관심 없다 이거야. 우리가 왜 역사를 배워야 되냐. 세계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면서 전면 부정하거든.
근데 이번에는 뿌리를 못 찾으면은 죽어. 죽는 거밖에 없어. 뿌리와 열매는 하나야. 뿌리와 나는 일체야. 이것이 너무도 너무도 중요한 이 병난 개벽기의 생존의 첫 번째 중심 주제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뿌리. 그것은 환국배달 조선이다. 삼성조시대. 이 삼신문화. 삼신문화를 그대로 문명의 주제, 건국의 주제로 가져간 거야. 환단고기에서 천부경을 싣고 있는데 천부경은 왜 그토록 중요하냐. 천부경에서 천일, 지일, 태일을 얘기하는데 바로 하늘의 그 조화신은 환국에서 교화신, 문명을 만드는 거, 어머니가 나서 길러갖고 살림하는 거, 이것은 배달국에서 환웅천왕. 그 다음에 인간을 다스리는 건 단군조의 바로 정치문화에서. 그래서 이 천부경은 창세 역사를 만든, 국가를 만든 하나의 그 천명을 받는 태고의 우주 경전이다. 국가를 만들어서 경영을 하는 그 창세 문화, 천명받은 데는 경전이기 때문에 그토록 중요한 거다. 중국의 한족과 일본에 의한 역사 왜곡으로 민족사의 뿌리가 단절되어서 그 상처가 심히 깊더라. 심히 깊더니 이제 상제님께서 원시반본의 도로서 인류 역사의 뿌리를 바로잡고 이렇게 나오는데, 원시반본의 도로서 인류 역사 뿌리가 바로잡히는 거야. 여기서 원시반본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이 가을로 들어가면서 다시 뿌리로 들어가는 거야. 초목도 그래요. 사람도 죽을 때 그래. 아, 나의 아버지, 어머니, 나의 조국, 나의 고향. 되게 세상 떠날 때 그래. 나 고향에 한번 가고 싶다. 어? 아들아, 며느리야. 그런 얘기 하거든. 고향에 한번 가고 싶다. 연어도 그러고 말, 회귀 본능이 있거든. 그래서 이 가을이 되면은 바로 우주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다가 바로 위에서 이제 다시 근원으로. 그 정역 팔계 보면 다 안으로 돼 있잖아, 전부. 상제님께서 원시반문의 도로서 인류 역사 뿌리를 바로잡고 병든 천지를 개벽하여, 자, 병든 천지를 개벽하셨다. 끝난 거야, 모든 게. 도전 주제는 병든 천지를 개벽해서 새로 태어나게 하는 거. 인간을 전제로 해요. 인간과 하늘, 땅, 천지, 부모를 이렇게 새로운 질서로 전환시킨다. 우주의 새로운 계절, 선천에서 후천, 여름에서 가을로 새 세상을 만든다. 병든 천지를 개벽해 인간과 신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과 신명. 인간도 제대로 못 구원하잖아. 인간도, 한 나라도, 한 지역도 제대로 건져내질 못하는데, 상제님은 내가 지구촌 온 인류와 그리고 천상에 있는 모든 그 억조 신명들을 함께 건진다. 그것은 인간은 신명이 되기 위해서 사는 거고 신명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인간은 조상, 신명에게 의지하고 조상님들은, 선영신들은 자손에게 의지한다. 이게 이제 신인 상의, 서로 의존하고 신인 상생, 신인 합발, 신인 합일, 뭐 여러 가지 언어를 쓰는데 신명과 인간 하나다. 하나 돼서 사는 거다. 인간과 신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으로 강세하셨다. 왜 강경산 상제님이 인간으로 오셨나요? 상제님이 하나님인데 무엇 다음에 인간으로 오셨나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다니 말이 되나요? 이게 이제 서양 기독교적인 불가능의 논리거든. 하나님 창조주는 인간으로 오실 수가 없는데 어떻게 현상세계, 피조물세계에 오냐? 그게 무슨 신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건 불교나 동양의 역철학의 논리에서 보면 이 현상세계가 진리세계 궁극이야. 현상세계가 바로 이 본체세계야. 본체와 현상은 둘이 아니다. 일체다. 하나다. 뭐 거기서 찾을 수 있는 거야. 상제님께서 세상에 내려보내신 석가, 예수 공자를 비롯한 성자들, 철인들이 상제님의 강세를 미리 알렸다 해가지고 이제 쭉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그 심청전에도 심청에 몸을 던지니까 옥황상제가 용왕에게 심청에 물에 들어갔으니까 받아내려라. 그 구원을 해준 분이 상제님이에요. 근데 상제님, 당신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도전 답사를 해보면은 나는 옥황상제 그 호칭을 별로 안 좋아한다. 그 옛사람들이 이렇게 해놓은 건데 난 그걸 안 좋아한다 이거야. 별 볼 일이 없는 말이다. 그래서 상제는 무국상제다. 그게 아주 최고의 권위 있는 말이다. 무국상제. 이 언어의 본래만은 삼신일체 무국상제야. 상제님이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삼신일체 강성 증산 무국상제야.
충문에다도 이렇게 넣잖아요. 삼신과 한 몸이신. 그러니까 무형의 우주 본체신과 하나 되셔가지고 그 자체가 되셔가지고 인격신으로 상제님이 인간 세상에 마침내 오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 우주의 본체신과 우주 현상계의 주인으로서 주권자로서 통치자로서 그 체화용이 합일된 신관 언어가 삼신일체 또 우주 본체론 무국 태극 황극의 언어를 거기다가 합의를 해서 삼신일체 무국 상제님이다. 상제님이 신원을 넣어서 삼신일체 강성 증산 무국 상제님이다. 그냥 존엄만 넣어서 삼신일체 증산 무국 상제님이다. 이건 전 지구촌 인류를 아주 새로 교육을 해야 되는 거야. 걸음마부터 아야 어여부터 뭐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니까 바로 이 삼신 상제님. 보통 더 약해서 상제님이라고 한다. 상제님. 그리고 깊은 밤에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상제님. 제가 상제님 도를 한번 본격적으로 걷어붙이고 한번 공부도 하고 수행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의 그 구도자로서 아주 위대한 그 첫걸음이거든. 집안에 또 아프면 청수도 놓고 한번 기도도 해보시고. 자, 도솔촌이라고 하는데 불가에서는 석가불의 원사명은 이렇게 신법 통해가지고 신법을 전하는 지금은 이런 불교 스타일이 아니고 본래 석가의 사명은 천상에 도솔촌의 호명보살로 있다가 호명은 도솔촌 미륵님의 법을 수호하는 보살이거든. 이런 사명을 이렇게 가져오셨는데 이 양반의 그 사명이 얼마나 커요. 이 세타케투라고 하는 호명보살이 도솔촌에서 천명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서 미륵님의 법이 궁극이다. 미륵님의 법을 닦아라. 근데 이분이 미륵경에서 이 말씀을 하시긴 하셨어. 그리고 우주의 질서가 바뀌는 개벽이 온다. 이거는 조금밖에 말씀을 못 하셨어. 팔만대장경을 다 뽑아보면 미륵불에 대한 게 책이 한 권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실제적인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 않다 이거야. 3000년 말법 가면은 미륵이 오신다는 거 아니야. 원래 지금 3000년에다가 플러스 47년이 됐어요. 지난 갑인년에서 남방불교로 500년 줄여 쓰고 있잖아. 미륵불 세상이 지금 넘어섰는데 그래서 이 석가보는 본래 호명보살이었다. 보호할 호자 수호한다. 이 미륵의 도법을 지키고 선포하고 수호하는 광명의 보살로 부처로 이렇게 내려오셨다. 그래서 불본행 집경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석가불의 그 이 세상에 태어나는 과정을 이렇게 그 정리했는데 거기에 이제 아주 그 장편문학의 백미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호명보살이라는 문제가. 자, 기독교는 아버지가 오신다. 아버지가 오신다는 게 제대로 전수가 안 되니까 아버지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기도를 제일 잘하는 사도 요한을 불러 올렸는데 상제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어. 굉장히 은밀하고 좀 중요한데 내가 사도 요한을 테라천 궁전으로 불렀는데 큰 궁전에서 안 만나고 작은 궁전에서 만났다. 그 왜 그러냐면 그때 천상에 성신들이 신선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작은 방에서 조용히 만나서 개벽되는 걸 빌어줬다. 똑바로 전하라고. 이게 처음 듣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가. 도전에 지금 못 실린 건데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보니까 오른손에 일곱 별을 쥐고 있더라. 앞에 일곱 금초 때는 일곱 성령이다. The seven spirit of God. 하나님의 일곱 성령이야. 아들의 영, 아버지의 영만이 아니고. 이게 이제 칠성문화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신교 1만 년 문화의 중심 주제거든요. 삼신 칠성문화. 여기에서 우리 몸속에 삼혼 칠백이 있는 거야. 혼은 세 개가 있고 우리 육체, 뼈 속에 일곱 개의 그 넉이 있다. 혼백을 정화하는 거야. 그래야 도통을 하는 거야. 영이 터지고 말이야.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도전에서만 그 만날 수 있는 거다. 자, 기독교의 그 아버지 강세설이 예수 재림설로 빠진 것은 바로 예수의 직계 제자가 아닌 바울이 원래 사울인데 예수 믿는 자들 전부 두들겨 패가지고 다 박살내려 댕기던 그런 전문가였는데 사막에서 눈이 멀어가지고
회심하면서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뭐 원본 가르침을 알아? 주서 들은 거 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은혜 받은 거 가지고. 그래서 기독교를 세운 것도 바울인데, 기독교의 그 궁극의 진리, 구원의 그 궁극의 문을 막아서 모든 걸 무너뜨린 것도 바울이다 이거요. 이걸 우리가 동방의 지혜로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도교에서 이제 상제님이 오신다고 하는 노자장자에서 이게 또 무너져 버렸어. 그래서 선천 성자들이 아버지, 우주 통치자, 상제님, 우주 주권자를 제대로 이렇게 전한 성자가 없어요, 사실이에요. 애매하게 한 거야. 그래, 예수 성자가 야훼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야훼가 아니다, 이 얘기 한마디를 안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많은 그 신구약의 신학자들이 일부 이런 얘기를 해, 정직하게. 신약과 구약은 다른 거예요, 역사가. 이건 아버지야. 왜 그걸 끌고 들어오냐 이거야. 유대민족의 그 지역의 전쟁신 말이야. 나는 질투하는 신이다, 나를 거부하는 자는 다 죽이라는 거야. 어떻게 우주 보편의 사랑의 아버지가 될 수가 있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유가에 들어가 보면, 유가에서는 천지 이법으로 공자가 이걸 알았기 때문에 동북방에서 상제님이 오신다, 제추로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 문명은 창세 역사가 동북방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동북방에서 끝난다, 이게 종시설이야. 천지 역사 종시설, 어디에서 마무리되고 어디서 동시 이루어지느냐, 그게 간이다, 동북한방.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간절, 저기 나오네 좀 화면에 보면은, 저 포항 쪽 말이야, 간이 끝나는 곳이다, 간의 땅이. 주자 같은 이가 좀 알았는데, 자, 유가에서는 상제천이, 상제관이 다 변질돼서 도덕천, 뭐 입법천, 이기론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색당장하면서 조선이 망해버리는데, 정약용 같은 이가 이제 천주교를 믿다가 조상 신주를 다 불태우잖아, 충격받아가지고, 야 우리도 하나님 천주님 있다, 원래 상제님이, 우리 문화 상제관 유학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 유학의 상제관이 살아나기 시작을 했는데, 주자가 뭘 얘기했냐면은, 이 우주는 주제라는 게 있다. 주제라는 건 자연의 입법이고, 그 입법을 다스리는 우주의 신의 세계 주제자가 있어. 그건 상제님이야.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결론은 이런 얘기를 해요. 옥황대제인데, 배우는 자들이 개망능 답, 능이 뭐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테라천에 계신 상제님은 워낙 조화가 무궁무진해가지고 센 양반이라 이 세계를 제대로 알 수가 없다 이거야.